박국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붐. 네. 기대가 되는 약간 그 마이크 체크에서부터 살짝 기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맞아요. 저희가 40만 원대 가장 반가운 포지셔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브릿지로서의 역할. 맞아요. 뭐 저가에서 좀 이제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초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맡아서 해주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50만 원대는 보통은 이제 보면은 투인 투아웃인데 퀄리티가 좋은 애들보다는 그냥 그 사운드 퀄리티는 적당한데 구수 많은 구수 애들 그런 애들이 30, 40만 원, 50만 원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는 게 아, 구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아쉽다. 그쵸. 솔직히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전 시간이죠. 전편에도 이제 형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거. 이제 우리가 프로를 이제 프로페셔널한 걸 시작을 하기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중요성. 그 그쵸? 라인이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아포지 이제 붐 이 스펙이 굉장히 좀 적절한데. 맞아요. 역시나 근데 뭐 구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있으나 근데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이제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사실 뭐 40만 원 한 요 정도 언저리 있는 그 악기들 중에 뭐 다이나믹 레인지 뭐 104, 16인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막 레코딩을 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인터페이스가 많은 가격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붐이 좀 제 역할을 해준다라면은 예전에 그 제가 뭐 썼었던 그런 뭐 임팩트 트윈이나 뭐 이런 악기들처럼 정말 딱 4-50만 원대에 1차 업그레이드를 담당해 줄 만한 좋은 대안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붐 바로 한번 녹음 시도를 해볼게요. 네네. 오늘의 시연곡은 데이식스의 네. 예뻤어입니다. 네. 명곡이죠. 네, 일단은 뮤트 기타 파워 네. 코드부터 한번 바로 더블링 가볼게요. 네? 이게 아주 코드가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뮤트로 쳐놓으니까 뭔 진행인지 그죠. 인지조차 되지 않는 아르페지오로 해볼까요? 네? 문자가 왔죠? 네, 근데 문자가 계속 오고 있죠? 키가 맞아요, 대충. 네. 뭔가 그 특별한 소스 같네요. 네, 좋습니다. 스트로크 가나요? 네. 네. 소리가 괜찮은데요? 한 트랙 더 받을까요? 네. 욕심이 나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지금. 네. 이 가격에. 원래 사실 적당히 하려 했는데. 네, 하다 보니 트랙이 쌓여가네요. 이건 우리가 지금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해볼게요.
이거 따라란. 이거 새로운 강자 맞는데요, 이거? 네, 지금 물건입니다. 기타만 들어봐도 우리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214를. 아니 이것은 진짜 이 친구 보게 간만에 나온 가성비 깡패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가격대에 일 잘하는 친구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아 반가운 느낌이 드네요. 네. 와 이거는 주변에 이제 시작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퀄리티가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오 이거 봐. 오 좋은데? 이게 지금 드라이 소스로 들어도 이렇게 이쁘게 나면 맞아요. 지금 그냥 생 드라이로 우리가 EQ도 하나도 안 만지고 들은 건데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느낌의 214의 결과물이 나오죠. 이거 지금 리버브만 묻혀도 왠지 그냥 될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예뻤어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하이가 엄청 이쁘게 잘 빠지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아, 저 문자 소리 계속 들리네. 어. 이 그 저희가 1편에서 그 설명글에 하이파이하다. 어메이징 사운드도 강조한 게 진짜 하이가 진짜 이쁘게 들려요. 네. 지금 노래를 하는데도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인형도 지금 느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하이 쪽이 잘 들리니까 보컬이 노래를 하면서 모니터하기 굉장히 편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 지금 되게 모니터 편했습니다. 그죠? 노래하기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기분이 네. 좋았고요. 그냥 생드라이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아 나 저 소리 왜 이렇게 계속 웃기냐. 자.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지금. 완전 박수 치고 싶고 지금 기타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로우, 미들, 하이 다 굉장히 좋게 잘 들어가고 지금 특히나 보컬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가서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잘 받아주고 있고요. 좋아요. 이거는 가까이 받는 수음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걔를 좀 낮출까요? 이거를 가성으로 불러보려고요. 아 네. 왜 갑자기 신이 났어? 좋아가지고 가까운 감도가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뭘 해본다라는 거는 좋다는 거야. 예뻤어 이런 느낌?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요거 오. 복사해서 코러스처럼 양쪽으로 깔아볼게요.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게 예뻤어 좋네. 앞부분만 좀 다시 불러볼게요. 튠이 안 맞아.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편집을 대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그 모든 게 내겐 예뻤어 아 이거는 아, 좋은데? 이거 추천 완전 완전 추추 완전 네. 추추?
완전 추측이요? 완전 추천할 만합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타 보컬 두 개 만들어 볼게요.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예뻤어 굉장한데요? 또로롱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야 기타 봐라 이거 없애도? 없애도 이 정도 모든 게 내겐 예뻤어 아니, 야, 이게 지금 나왔네. 40만 원이라고? 와, 40만 원대, 잠깐만, 이게 대박이다. 46만 원대죠? 야, 이거는 와, 진짜 좋은데? 형이 말했던 100만 원 세트, 형님 이거 100만 원 세트 같아. 이거 가야 되겠다, 버즈비 세트. 버즈비 세트로 이걸 만드는데 붐 214. 딱 이거야. 붐 214라는 이름으로 진짜 버즈비 프로페셔널 세트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니터 스피커까지 뭐 해서 뭐를 만들던 아니면 일단은 뭐 마이크랑 뭐 해가지고 몇 개를 패키지해서 되게 좀 좋은데? 중요한 그 군들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할 때 꼭 필요한 군들을 몇몇 개 좀 추려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고민 없이 뭐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와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모니터 스피커도 한 이거 뭐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한 60만 원대 뭐 50만 원대 이런 거 해가지고 딱 그 계열로 딱 맞추면은 얘도 이거... 한 50 하잖아 얘 네. 모델 88 이거 해가지고 200 딱 세트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 이거 진짜 인우 형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게 붐이 일사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 같습니다 사장님 와. 듣고 있습니까? 네. 이건 대박인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듣던 듀엣 214가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더 좋아요. 당연히 더 좋은데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반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성비가 아주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때 좀 시원하고 화사하고 하이가 잘 살아나는 인터페이스들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좀 많이 들어봐야 따뜻한 감성 그 어떤 자연스러운 믿을 때 이런 거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좀 많이 듣다 귀가 익숙해져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좀 초심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갈 때 제일 직관적으로 차별화돼서 들린 부분이 사실 하이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이가 티가 나게 좋아지는 것들이 사실 가장 돈을 쓰는 보람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심자 때 들으시면서 아 돈을 쓰면 이런 영역들이 좋아지는구나 하다가 하이를 듣다가 이제 미들도 들리고 로우도 들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귀가 점점 좋아지는 건데 처음부터 따뜻한 감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를 되게 전체적으로 플랫한 사운드에 웜 오디오를 묶어갖고 줬다 그럼 사실 초보자 때는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를 수가 모르죠. 있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고 그리고 일단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가형 장비들로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깎여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급돼 가지고 안 들리는 영역인데 따뜻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트랙을 쌓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로우라든가 미들 쪽에 소리가 중첩돼서 그렇죠. 음악이 굉장히 그 초심자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 중점 듣는 영역은 저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같아요. 좀 꽤 많이 하이 퀄리티로 가야 좀 분간이 많이 가능한 선이 되는 거지 지금 형님 그러니까 인우 형이 오늘 또 좋은 말 해주는 게 이 가격대에서 이 하이를 들으면서 익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중점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알게 되는 그 장비로 가야 맞는 거지 맞아요. 처음부터 뭐 여기서 뭐 중점이 좋은 이거 사실 거의 뭐 못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붐이랑 214로 이 기분 좋고 시원한 사운드로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요걸 기준으로 또 잘 잡으시면 어디 가서 뭐 듣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데모 같은 거 들려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탈초보하기 아주 좋은 세팅이 나왔고요 40만원대에서 진짜 추천해줄 만한 아주 좋은 대안이 지금 나와서 진짜요. 상당히 반갑고 기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포지 사실 저는 지금 듀엣3 나왔을 때보다 이게 더 반가워요 솔직히 그 맞아요 맞아요 듀엣3는 왜냐면 듀엣2가 이미 원래 좋았기 때문에 있고 예. 이건 없던 영역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붐의 앞으로의 또
앞으로의 그런 활약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포지의 붐이 어제 나온 이 따끈따끈한 신상이 아주 좋은 물건이었다라는 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아포지 붐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붐214 버즈비 세트를 만들 날이 아마 곧 올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